네, 이처럼 연기 학원 수강생들이 무더기로 감염되면서 예체능 계열 학원들의 방역이 사각지대로 떠올랐습니다. 노래 부르고 연기하는 수업 특성상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겠느냐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대구시가 뒤늦게 이들 학원 89곳을 고위험 시설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한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강생 10명이 집단 감염된 대구의 연기 학원입니다. 경명여고 학생이 확진된 뒤 잇따라 감염이 확인됐지만 이 학원의 최초 증상자는 열흘 전에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수강생 2명이 목 통증과 몸살 증상 등을 보인 겁니다. 이들 2명은 모두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따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연기와 노래 연습을 하면서 생긴 단순 인후통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방역 당국도 이 증상이 코로나19로 인한 것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증상이 확실히 맞는지 또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고 실제 의무 기록 이런 것도 제조를 또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누가 최초의 환자인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지. 문제는 연기학원의 수업 특성상 코로나19 감염에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해당 학원은 2월부터 수강생과 방문자들을 발열 체크하고 매일 환기와 소독 작업을 벌였지만 감염을 막진 못했습니다. 학원 측은 수업 과정에서 마스크를 쓴 채 연기와 노래를 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침방울로 인한 감염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제 오늘 총 50개 학원을 점검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9개 학원에서 미비한 점이 적발을 했고요. 저희가 지도 개선해서 시정 조치를 하도록. 대구시는 뒤늦게 연기 학원을 비롯한 무용과 보컬 등 예체능 계열 학원 89곳에 대해 집합 제한 행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영업이라든가 집합은 할 수가 있대. 반드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집합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적각 폐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시를 위한 실기 시험을 앞둔 상황에서 학원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TBC 한현호입니다.